안녕, 바비언니예요. 오늘은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고 초보자도 쉽게 끝낼 수 있는 트로피칼 느낌의 체크네일 해볼게요. MB26번 바나나 컬러를 부분 부분 그냥 툭 발라놓았어요. 다음으로는 MB20번 모히또 컬러를, MB60번 네온 마젠타 컬러를 툭! 사용하신 브러쉬는 반드시 오염 방지를 위해 페이퍼에 닦아서 병에 원위치 시켜주세요. 다음으로는 MB29번 리빙 코랄. 팬톤이 지정한 2019년 올해의 컬러죠? 라인을 묻혀서 쓱쓱 발라주었어요. 그런데 뭔가 살짝 아쉬워서 바나나 컬러로 마블을 만들듯 휘휘 끌고 다녔어요. 같은 방법으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컬러를 사용해 보세요. 라이너 브러쉬로 다듬어주면서 자칫 많은 양이 올라간 젤은 걷어냈어요. 자, 이제 체크를 그려볼 텐데요.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해볼게요. 스파이더 젤을 준비했어요. 라인을 만들어볼까요? 도트 스틱에 가볍게 찍어 늘어지는 줄을 그대로 얹혀주시면 끝이에요. 살짝만 찍어 가늘게도 한 줄 만들어 주었고요. 가로줄도 만들었어요. 스파이더 젤 라인의 굵기 조절은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해요. MB 스파이더 젤 07번 티파니 컬러도 같은 방법으로 해줬어요. 스파이더 젤의 최강점! 아주 가는 라인도 균일하고 완벽하게 완성이 돼요. 보이시나요? 또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돌려도 전혀 뭉개지거나 따로 놀지 않아요. 가로줄도 만들어 주었어요. MB 스파이더 젤 03번 실버를 추가해 은은한 반짝임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쨍한 반짝임을 위해 한번 휘 저어 사용했어요. 다음으로는 MB 스파이더 젤 01번 화이트 컬러로 마무리할게요. 큐어링 들어가 줄 거고요. 나머지 하나도 휘리릭 보여드릴게요. 닦지 않는 MB탑을 꼼꼼하게 풀코트 해주었어요. 오늘의 아트 어떠셨나요?
정말 쉽게 트로피칼 느낌의 마블과 스파이더젤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체크까지 만들어졌어요. 오늘 영상도 즐겁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